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그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예, 그게 절대적인 그 부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부인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격차가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우리 유튜브 채널만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채널도 그런 종류의 채널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비아트로 캠퍼스 채널은 제가 뭐 장사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장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 교육도 한번 몇번 해봤지만,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 예, 방법을 알려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노하우니 뭐니 공개를 해봤자, 물론 할 사람은 있어요. 그쵸?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심사임당이 얼마 전에 올린 게시물 하나 봤는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자기가 뭐 심사임당 영상을 보고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서 간증을 하겠다 뭐 이런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예, 그 구독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쵸?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들, 제 얘기들도 포함해요. 예. 그런 얘기들이 과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라는 또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 영향이 물론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실패하든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성취하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건 맞아요. 예.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기회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도대체 이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있게 그 영상을 보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는 시간이고, 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뇌의 여유가 별로 부족합니다. 쉽게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쌍방향 처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막 병렬로 세 가지, 일곱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동시에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한 개의 생각 같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본 결과,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부자는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어때요? 돈이 많아요. 그렇죠? 예.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요. 근데 돈만 많은 부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특히 월급쟁이 부자들은 굉장히 바빠요. 예. 그 돈을 받는 것만큼 예.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되죠. 예. 오너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물론 오너여도 바쁜 사람들 천지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전 주식을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됐어요. 하면서 수익률도 꽤 나오고, 예.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단태님 영상을 보면은 그분 뭐 100억 자산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투자하는 방식을 볼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저는 그분의 김단태님의 만약에 제가 투자 예비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분의 그런 분석하는 습관이나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은 제 자산 규모로는 뭐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예,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금액에 맞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식은 그냥 표면적인 것 뿐이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가령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그 집요한 분석력이에요. 예. 거기서 제대로 오픈하지도 않은 그런 투자 기법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하나하나 막 다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예. 예, 뚫어내는 거죠. 그쵸? 예. 예,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그 정도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굴리시는데 예, 1월부터 4월까지 몇 퍼센트더라. 그래도 엄청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사실 굉장한 실력이에요. 3월 달에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예, 거기서 다시 메꾸셨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월 달부터 예, 1월 달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V자 반등 속에서 이제 수익률을 내신 게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건 대단한데, 그런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그 사람의 분석력이에요. 그 수익률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분석력이죠. 예, 집요한. 예,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심사임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심사임당은 지금 부자의 길로 들어가고 있죠. 예. 일단 유튜브 자산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쵸? 예. 거기서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소한 1, 2억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예. 근데 뭐 거기서 광고 수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기타 비즈니스 소득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아무튼간에 심사임당한테 배워야 될 건, 여러분, 일단 유튜브를 채널을 키우는, 잡음 없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키우는 그 능력, 기획력이에요. 기획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뭐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꽤 요령이 아주 좋죠. 예. 그럼 저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 심사임당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하수 중에 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그 강의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심사임당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기획력, 연출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 예, 돈을 안 써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스마트 스토어는 표면적인 거예요.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 빙산은 이만큼 있는데 이 꼬다리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신을 가죠. 예. 그리고 자청이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그냥 나온 김에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청이라는 유튜버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를 끌고 어그로도 짓고, 예, 하지만 저는 자청을 심사임당에 비하면 굉장히 하수로 봐요. 왜냐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심한 어그로는 사실 예, 반대급부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 유튜버로서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청한테 배울 거는 예, 그 어그로 끄는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예.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시장을 파악하고 예, 거기서 그거를 수익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죠. 예. 하지만 저는 예, 좀 더 유튜버로서는 예, 심사임당이 훨씬 예, 성장 가능성이 크고 예, 잠재 훨씬 더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청이 고액으로 뭐 강의도 런칭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벌기도 하고 월 뭐 한 1, 2억씩 번다고 하잖아요. 월 10억 번다 그랬나?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의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 그 방법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집중을 하세요. 예,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떡밥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천분이 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특히 자청의 비즈니스는 그래요. 자청이니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은 자청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청의 영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대학생 김머신이라는 유튜버가 그런 아주 타고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장사꾼이죠. 예, 뭐 자청과 심사임당을 절대 제가 대단한 유튜버들을 깔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자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방식 밑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철학이나 접근법이, 사고 방식이에요. 사실 그게 OS입니다. OS. 여러분이 카피해야 되는 거는 OS예요. 거기 OS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현재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한 99%가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다들 부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빠른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부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 말을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일 뿐이지 사실 이 사람들은 유튜버가 아니어도 다들 보세요. 지금 성공한 유튜브들 보시면은 대부분 블로그로 엄청나게 실력을 내공을 다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거기에 굉장히 초기 발달한 사람들이고요.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더 잘 먹힌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고인물 유튜버 전업 유튜버 2년차의 의견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부자 되는 사람들한테 배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사실 이 얘기 말고 저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미 부자 달성한 사람들, 아니면 그 반대도 성립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의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유로 나의 시간을 새로운 거를 해보거나 도전하고 시도해보는데 쓸 수 있는 그 여유.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나 그런 시간도 물리적으로 다 한정돼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이 많아야지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뭐 비례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고 방식 자체가 여유 있는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 닥치더라도 쫄지 않게 그런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자들의 가장 큰 자산은 저는 돈보다는 여유라고 생각해요. 돈에서 오는 여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원래 그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여유에서 돈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또 갖고 있는 자산에서 그 여유의 부가가치를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돈이. 예. 해서 가속화시키고 예. 키우고 예. 그러는데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 여러 가지 유튜버들을 언급하면서 예, 해당 유튜버들이 뭐 기분이 조금 나빴다면은 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유를 갖고 시도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